닉네임 마리아 호세님 신청곡 맹고. 여보세요. 올라. 저는 칠레에서 온 엘프이자 별님입니다. 슈퍼주니어가 칠레에 올 때마다 설레입니다. 여기서는 저는 슈퍼주니어의 모든 콘서트를 갔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은 칠레 포도밭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가위바위보를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사진을 위해 피라미드를 만드는 것은 어느 또 누구의 아이디어였나요? 네, 이번에도 포도밭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즐거운 사진을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슈즈의 노래 망고 또는 One More Time 노래와 함께 칠레 와인과 함께 춤추는 또 다른 버전을 보고 싶네요. 아, 기억납니다. 네. 이때 이제 칠레에 있는 또 와인 농장에 저희가 멤버 이렇게 5명이 가서 이제 두 파로 나눴었어요. 이제 어디 어디였지? 다른 멤버들은 쉬는 그때 거였나? 당시에 아니 뭐 약간 삼겹살 먹고 싶었던 멤버들이 있고, 왜냐면 그때 한식이 갑자기 그때 막 너무 땡기는 시기였어가지고 뭐 네. 신동이 형을 필두로 해서 삼겹살과 약간 조촐한 회식을 하고 싶다 파가 있었고, 또한 파가 이제 칠레 와인 농장을 가고 싶다. 왜냐면 이 와인 농장이 저희가 처음 칠레 갔을 때가 이제 뮤직뱅크로 갔을 때였거든요. 아, 그때 맞아. 갔었던 와인 기억이. 농장이에요. 그래서 그때 너무 좋은 기억이 있었어가지고 우리가 여기 또 가자 에. 해서, 이 사진도 어떻게 찍게 됐냐면, 인간 피라미드 사진이 그 뮤직뱅크 칠레 때 맞아. 그 다른 이제 다른 아티스트 분들하고. 다른 아티스트가 민혁이밖에 아, 없었어. 민혁이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근데 그때 민혁이는 당시에 진짜 어디든 다잘 어울리네라서. 그래서 사진에 함정이 있다. 슈즈 사진인 것 같은데, 어? 이건 누구지인데, 그 CN블루 민혁인 거야. 그래서 맞아. 같이 찍었던 사진을 뭔가 이제 다시 똑같이 찍어보자 해서 네. 저희 5명이 이렇게 찍었던 사진입니다. 맞아요. 예. 재밌었죠. 이때 네. 은혁이랑 시원이가 엄청 진짜 거의 진짜 그냥 많지, 아예 많지. 그냥 넉다운. 끝까지 마셨어요. 네. 끝까지. 그리고 예. 중간에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셨었죠. 왜냐면은 차로 너무 너무 오랜 길게. 시간 가다 보니까, 그래서 휴게소 들려서 또막 화장실 가고, 저희 막 아, 그때 아이스크림 먹고. 아이스크림 아, 먹고, 중간에. 거기에 진짜 예쁜 또 꼬마, 아직도 기억나. 되게 그 금발의 되게 꼬마 여자아이였었는데, 저희가 막그 휴게소에서 만나가지고 귀엽다고 막 인사하고 막 했었던 뭐 그런 기억도, 와, 좋은 칠레 기억이 너무 사진이 많아요. 350장 있네요.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 전망대도 갔었던. 전망대 갔었고, 와인 있었고, 취한 사진이 있었고, 또 영상 있고, 같이 꽃밭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고, 매니저분이 갑자기 한잔하시다가 코피를 흘리는 상황이 있었고, 은혁이가 잇몸을 보이면서 아주 진하게 웃는 사진도 있고, 여기. 그 핸드폰 조심해요, 진짜. 네, 아, 또 재밌는 사진이 아니, 있는데. 거기 지갑 잃어, 그뭐 칠레든 어디든 가서 지갑 잃어버리는 건 괜찮아. 그리고 네. 너가 실종되는 것도 다 괜찮아. 핸드폰은 잃어버리면 안 돼. 아, 진짜 너무 웃긴 사진이 많네요. 좋은 기억이 많아요, 진짜. 네, 맞아요. 진짜 날씨가 일단 날씨가 너무 환상이잖아요. 좋았죠. 자, 다음 일단 또 비슷한 또 사연인데, 닉네임 칠레산 와인 한잔 하고 갈래님께서 일단 신청곡은 로시엔토고요. 알스 별님입니다. 알고리즘으로 본 영상 하나 이후로 자꾸 오빠들의 무흐탄 으른 섹시미가 생각나서 다른 일을 못하겠어요. 자꾸 그쪽으로 검색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하루하루 놀라는 중입니다. 꺄! 저 어른이 되어가고 있나봐요. 무흐. 분명 오빠들의 잔망미가 좋아서 엘프가 된 거였는데, 으른 섹시미 실제로도 보고 싶어요. 남미 못 가는 별님들을 위해 살짝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아, 기억나요? 기억나요? 예. 와인잔 뭐야? 와인 먹다가 저희가, 야, 여기서 하나 그냥 아, 근데 이거 뮤직비디오 잘 찍자. 진짜 잘 찍었다. 재밌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기분이 제가 좋아서 했는데, 아, 재밌네. 남겨놓길 잘했죠, 진짜.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만약에 기회가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를 또갈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여기를 또갈수 있을지 칠레 없을지. 공연이 끝났다고요. 우리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일단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왜냐면은 저희가 네. 이번 일정이 또 칠레에 아침에 도착을 해서 첫날 도착을 했잖아요. 첫날 도착을 해서 그날 네. 하루를 이제 알차게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을지 네. 일단은 여기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아, 지금 또 저희가 여기서 보여달라는 거였어? 여기서 세 곡 중 하나를 선택해서 뉴 와인 근데 중요한 건 안무가 기억 안 나는데? 지금 나는 거는 망고밖에 없는 거 같아요. 망고밖에 기억 안 나죠? 망고. 근데 여기서 한다고 해서 그 느낌이 날까? 이 여기 배경이나 뭐 이런 게 좋았어서 이 느낌이 났었던 건데. 그러니까요. 뭐 어떻게 뭐 망고 한번 망고 한번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망고 보여드려요? 망고? 네. 요거 들고? 또 그때 느낌 살짝 비슷하게 내기 위해서 그럼 포도주스로. 아 진짜 와인 없어요? 뭐 오늘 이거 하고 집에 가려고? 네? 아니 어차피 저희는 또 떠나야죠.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왜 이래요? 지금 생방이니까. 네. 이거 와인 같다는데. 와인 느낌이 있네. 자, 여기 칠레산 포도와 칠레산 페리도 페리? 체리도 있다고 합니다. 네. 오. 망고 쳐. 자, 망고. 오케이. 망고. 망고 한번 음악 주시죠, 망고. 아니 잠깐만, 좀만 앞에서부터, 좀만 앞에서부터. 좀만 앞에서부터. 너무. 자. 가시죠. 네. 자, 음악 주세요. 세상이 아닌 그 위로 지금 내겐 바로 내가 오시스 천국으로 와 Sweet just like a mango It feels so nice 입에 닿는 순간 녹아 내려가 Sweet just like a mango 날 보내봐 와인 농장이 아니라 느낌이 안 나는데? 여러분 그 느낌 나는 진짜 영상은 일단은 여기서 확인하세요. 아니 뭐 아 여기서 느낌이 안 나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일단은 여기서 뭐 다 세팅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그냥 뭐 이렇게 소소하게 하는 거죠. 소소하게 이런 걸로 찍을 거잖아요. 아니, 소소하게 하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찍어 올 거니까. 네. 과연 네 어떤 영상들이 나올지 너무 궁금하네요.